일주일만 해도 마다내에서 너무너무 좋아요. 네, 기분은 좋아요. 근데 뭐가 안 좋을까요? 시험 한다는 게 안 좋죠. 네, 우리는 항상 스트레스 갖고 공부해야 됩니다. 스트레스 없이는 공부가 안 돼요. 진행이 안 됩니다. 자, 오늘은 우리 관광통역 안내사 그 면접 시험 대비해서 첫 강의 시작했습니다. 첫 강의 내용은 뭘까요? 자, 관광이 뭐고 가이드가 뭐라는 거예요? 관광이 뭘까요?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곳을 1년 동안 벗어나는 거예요? 아니에요. 1년 넘지 않게 벗어나고,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? 휴식, 유료, 투자, 탄친, 방요, 상무, 专业, 방문, 学术, 방문, 健康, 医疗, 朝拜. 朝拜是什么? 就是我们去寺庙拜神, 或者是我去欧洲地区